8번이에요. 18번 같은 경우에서 뭐 어떻게 쓰냐면 얘를 어떻게 하자. 약속의 문제니까 있는 그대로 써주자. 됐어요? 그러면 어떻게 한다? x의 4제곱. 이 앞에 계산하는 건다.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. 이렇게 돼야 되고요. 그 다음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. 그 다음 마이너스 4. 마이너스 4 플러스 3. 약속 그대로 갖다 때리면 이렇게 될 것이고 정리해 봅시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x의 4제곱.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 사라지고요.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요. 플러스 1 플러스 1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죠. 얘 인수분해 하나입니다. 고차식에 대한 인수분해니까 얘를 뭐라고 생각해보자. 인수정리로 갔다가 인수정리로 갔다가 인수분해 해봅시다. 음식 관련돼서 자체 이체 1차도 아니니까 그죠? 1을 하면 1, 그 다음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다 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. 자 조리제법을 이용할 건데요. 1, 0, 0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니까요. 조리제법 마이너스 1을 만약에 대입한다고 가정해보면 1 내려오고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1, 1, 그 다음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 더하면 2, 0 이렇게 나와버리겠죠. 그럼 얘는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나온다? 하나는 x 플러스 1을 갖다 인수로 갖고 있고 얘가 x의 3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답을 찾으면 5번 나옵니다. 5번. 그 다음에 도중에 끊겼는데 19번 잠깐 볼까요? 19번 마지막 문제네요. 19번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AB가 7, AC가 73, ABC 각 ABC의 각의 크기를 다음 삼각대표를 이용해서 구하면 요 각을 갖다가 입으로 구하면 되잖아요. 요 각을 센터로 한번 해볼게요.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얘를 갖다가 얘와 100과 73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? 사인 관계잖아요. 사인 관계.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요? 사인 관계니까 사인 세타가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예요. 사인 세타는 100분의 73이 나온다는 얘기고 0.73이 나온다. 얘의 어리만값을 대충 찾으면 돼요. 0. 사인 값 중에서 0.73이 나올 수 있는 게 사인 값 중에서 0.73이 나오는 게 얘가 있네요.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? 그 세타가 몇 번 하는 거예요? 47도. 이 숫자 그대로 나와있지 않다 그래서 생각할 필요 없어요. 왜? 거기 보면은 약이라고 써놨어요. 약은 어떻게 거의 가까운 그런 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바로 1번 되겠습니다. 됐어요?